디지털 콘텐츠 앱 플랫폼에서 VOD 앱 개발을 맡고 있는 이충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인스턴트 앱 개발 시행착오 및 장단점인데요. 다들 검토 한번 해보신 분들이면 다들 아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을 포함해서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간단한 발표 순서인데요. 인스턴트 앱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한 사례들이랑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인스턴트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핵대에 나가서 한번 저희가 경험해본 시행착오들을 이제 좀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그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스턴트 앱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치 없이 실행 가능한 앱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보통 이제 특정 기능을 필요로 하면은 설치 화면을 설치가 안돼 있으면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설치 화면을 보여주는 대신에 인스턴트 앱을 실행하면서 앱의 일부 기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구글 플레이나 모바일 웹 링크를 통해서 앱을 실행할 수 있는데, 인스턴트 앱이 지원하지 않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시 설치 화면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이제 사례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비메오 인스턴트 앱이에요. 구글 플레이에서 이제 사용해 보기를 클릭하면 인스턴트 앱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띄워지면서 설치 없이 인스턴트 앱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설치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하는 것 같은 UX를 제공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이제 지원하지 않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 설치 화면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화면은 영상은 이제 검게 났긴 하는데, 네, 다음과 같이 이제 설치 화면을 유도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로는 버즈피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모바일 웹에서 특정 링크를 클릭했을 때 실행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버즈피드 인스턴트 앱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기능들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리스트에서 필요한 영상들을 보여주는 작업을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인스턴트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있는데요.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앱 링크 제공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통 저희 URL 스킵 작업 같은 것들 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보여줄 액티비티에다가 인텐트 필터를 설정해주고, 그러면 이제 링크를 눌렀을 때이 화면을 보여주도록 하는 작업인데, 인텐트 필터에다가는 이제 액션에 대한 뷰, 그리고 카테고리에다가는 디폴트랑 브라우저블, 그리고 데이터는 네, URL을 넣어주면 되는데, 인스턴트 앱을 위한 링크, 앱 링크는 HTTP랑 HTTPS 둘 다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특정 링크에 대해서는 이제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작업할 때는 그냥 단순히 로컬 환경에서만 하기 때문에 HTTPS를 명시 안 해도 되고, 단순히 인증 절차를 생략을 가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링크를 제공했으면 이제 인스턴트 앱은 사실은 필요한 기능들만 다운 받아서 실행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듈을 분류를 해줘야 돼요. 전체 프로젝트가 원래 가령 예를 들어서 결제랑 다운로드, 로그인 재생 이런 네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면, 인스턴트 앱에서 원래 인스턴트 앱은 4메가바이트의 그 사이즈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기능들만 묶어서 제공하도록 모듈 분류를 해야 됩니다. 모듈 분류를 할때 이제 피처 모듈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피처 모듈은 이제 크게 베이스 모듈이 있고 베이스 피처 모듈이 있고 베이스 피처가 아닌 모듈이 있어요. 그리고 베이스 피처 모듈은 프로젝트에서 가장 공통적인 부분들만 이제 담고 있고, 뭐 특히 뭐 리소스나 이제 매니페스트 작성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고요. 이제 베이스가 아닌 피처들은 이러한 베이스 피처를 의존을 하게 됩니다. 모든 여기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 피처들이 그냥 베이스가 아닌 피처들인데, 이 피처들은 베이스 피처의 의존성을 갖고 있고, 저희 원래 기존 앱 모듈은 이런 기능을 모두 다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피처들에 대해서 다 의존성을 갖게 되고요. 나머지 인스턴트 앱은 필요한 기능만 의존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인스턴트 앱을 VOD 팀에서 이제 개발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목표를 한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피처리스트를 나타냈었는데, 먼저
인스턴트 앱에서 필요한 컨텐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고 구매할 수 있고 재생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봤는데요. 네,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시행착오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 건데, 가장 우선적으로 만난 문제점은요, 권한 문제였어요. 인스턴트 앱에서는 일단 비교적 제한적인 기능들만 권한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빌링부터 바이브레이트까지의 권한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것 중에서는 이제 재생과 다운로드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권한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재생을 위해서 DRM 파일에 대해서 라이센스 체크를 해줘야 되고, 다운로드 파일을 읽고 쓰기 위해서는 이런 권한이 필요했었는데, 사실상 지원이 안 돼서 네, 불가능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문제는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인데요. 인스턴트 앱 내에서 통신은 모두 다 HTTPS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HTTP로 통신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클리어 텍스트라고 하면서 로그를 찍고 리스폰스 받아올 수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맨 처음 실행했을 때뭐 이미지 로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빈 화면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HTTPS만 가능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모듈 분리였는데요. 인스턴트 앱은 사이즈 제한이 4메가로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만 추려서 그 모듈만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모듈 분리를 해야 되는데, 뭐 가령 지금 다운로드나 DRM UI 플레이어 페이먼트 뭐 이런 식으로 모듈 기능들이 다 있으면 각각의 다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듈별로 분리하는 데 가장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각각 모듈로 나눈 다음에 인스턴스를 뭐아뭐 인터페이스를 만든다던가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너무 비용이 커가지고 처음에 하다가 말았습니다. 네, 뭐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모두 다 이제 모듈끼리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존성 트리가 있기 때문에 그 그래드 싱크 문제가 좀 빈번하게 생겼었어요. 뭐 특히 빌드 타입을 다 맞춰줘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그래드 싱크 문제가 좀 빈번했었고요. 또 이제 저희 VOD 팀에서는 이제 데이터 바인딩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베이스 피처에서는 데이터 바인딩이 사용이 가능한데 베이스 피처가 아닌 피처에서는 이런 데이터 바인딩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원이 될 거라고는 하는데요. 네, 아무튼 이런 문제도 겪었었고요. 또 백그라운드 작업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DRM 체크를 위해서는 이제 로컬 웹 서버를 실행했어야 되는데 이게 실행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버렸는데, 네, 이거는 뭐 주관적인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인스턴트 앱은 기능적인 제한이 좀 많았습니다. 뭐 권한이라든지 백그라운드 작업이라든지 저장 공간이라든지 뭐 노티피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능적인 제한이 좀 많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듈 분리 작업이 가장 큰 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베이스에 뭘 담아야 될지를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UI만 넣는다든지 리소스 파일만 넣는다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이제 모듈별로 분리가 가능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베이스를 뭐로 잡을지 그런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별로도 그러한 경계를 구분 짓기도 조금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런 모듈 분리 자체는 사실 4메가바이트의 리미트 때문인데요. 그 4메가바이트의 제한이 좀 많이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러한 고민들을 끝에 결국 인스턴트 앱을 개발한다고 치면, 인스턴트 앱에 개발했을 때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버즈피드와 같이 인스턴트 앱을 개발하면 약간 좀 제한적인 기능만 보여주고 앱 설치만 유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용자가 정말로 사용할 때 좋은 UX를 경험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짧은 내용이라서 지금 여기까지인데요. 간단하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디바이스 접근은 지금 막아놨잖아요. 네. 스토리지 접근은 가능해요. 아, 그 인스턴트 앱은 스토리지 접근이
일단 불가능해요. 근데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메모리상에 남아있을 때까지는 스토리지에 잠깐 동안 접근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인스턴트 앱이 실행이 종료가 되고 사용이 안 되면은 인스턴트 앱 모듈 다운받은 것들을 다 삭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가 없어요. 웹뷰나 이런 컴포넌트들을 쓸 수 있나요? 웹뷰 컴포넌트들은 쓸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사실 HTML5가 스토리지 등에서 동작하잖아요. 아, 네. 그 부분은 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만약 웹뷰를 쓸 수 있으면 사실 이제 데이터가 웹뷰에 남아있을 것 같아서 지워버리면 지워지는 거예요. 네, 나중에 그 실행 종료되면은 그것도 지워지는 그 케이스가 항상 실행이 끝났다고 지워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사용자가 바로 지울 수도 있고 아니면 디폴트로는 원래 다 바로 제거가 됩니다. 근데 설정상으로 그 다운받은 모듈을 삭제 안 할 수 있는 그 설정값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안에 가서 그 단의 과장이 그 베이스 피처 더하기 그 특정 피처 해서 4메가 있는 아, 네. 그 피처들 다 더해서 그 APK로 압축했을 때 4메가예요. 그럼 베이스 피처 자체가 그 4메가 넘으면 아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로컬로 실행했을 때는 그 4메가 넘어도 실행은 되고 APK 그것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거는 네. 플레이에서 일단 배포 자체가 안 되고 어디서 검색해봤는데 일단 OOM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발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